저 멀리 동티모르에서 온 아빠는 하루꼬박 10시간을 서서 일하며 가족들과 함께할 행복한 꿈을 꿉니다. 동티모르 서부 산골마을 데우레데에는 아빠의 봄을 1호, 얀토, 인딴, 왓띠, 3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 밤비나는 혼자 야생 커피나무를 일구며 남편의 빈자리를 묵묵히 채우고 있습니다. 아홉 살 얀토는 매일 새벽 빵을 팔며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축구를 잘해 축구왕이라 불리는 얀토는 메시 같은 멋진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죠. 자나깨나 오로지 축구 생각뿐인 얀토. 그러나 얀토는 집안의 장남, 엄마를 도와 집안일을 챙겨주기를 원하는데요. 하지만 얀토는 자신만 혼내는 엄마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엄마 먹고 싶네. 아우다니 하민하냐고 엄마 뜨지 않네. 아니 아빠. 삼남매에게 그리운 아빠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는데요.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해야지. 열심히 빨리빨리 해. 열심히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일이 와. 빨리빨리 일이 와. 날라이스마이네. 한편 엄마는 아들을 한국에 보낸 아비토의 집을 찾는데 하와토 바코레아네 사토르 바라구마 이하 아토 포베 아리토 삼촌에게 전해줄 선물을 부탁받는 삼남매. 막중한 임무까지 뛴 삼남매. 과연 아비토 삼촌에게 선물을 무사히 전할 수 있을까요? 안데우스, 고마워서 몸을 빨리. 라호리야. 아빠가 살고 있는 머나먼 나라 한국.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삼남매. 그러나 아빠를 찾아가는 여정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과연 삼남매는 잘해낼 수 있을까요? 장장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삼남매 드디어 아빠가 있는 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막내 왓띠는 뭐가 뭔지 어리둥절한 표정인데요. 그러나 얀토는 아빠를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는 모양입니다. 스탠디 아수 아빠나 사야 비아모스 고래 Olen vamos contenti tambas e asura hanya katosan. Haremos mañana sound dia. 자, 그럼 이제 빨리 아빠를 찾아가야겠죠? 길을 물어볼 한국어부터 연습을 합니다. 얀토 잘하네. 그렇게 물어물어 찾아가면 되는 거야. 하이, 할로, 할로. 삼남매가 아빠를 찾아갈 길을 살펴볼까요? 먼저 공항버스를 타고 남양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빠를 만나러 가는 길에 아비토 삼촌에게 들려 고향에서 온 선물을 전해준 다음 다시 마을버스를 갈아타고 가면 아빠가 있는 공장에 도착하게 되죠. 그럼 제일 먼저 남양주로 가는 버스를 찾으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तो उन्हीं से खेले अब हसरो आता उन्हीं से खेले उन्हीं से खेला ही नहीं का आओ आओ इधर आने दें तो अब हसरो आता उन्हीं से खेला ही नहीं तो हलन ला आईश ये मकान तो बात चलने वाले चलो चलो 얀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물어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디? 이번에는 제대로 찾은 걸까요? 남양주노. 아이고 저런. 이번에도 남양주로 가는 버스를 찾지 못했네요. 아이 라고이 라고이. 아이 라고이. 아이씨. 울음보가 터진 얀토 꼼짝하지 않고 서서 울기만 합니다. 엄마는 일단 얀토를 달래보기로 하는데요. 엄마 땡겨 주시네. 하도로 내래 내래 내래. 아구나. 그래 안토 아빠를 만나려면 용기를 내야지. 엄마의 최근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어선 얀토. 그러나 그때 둘째 인딴이 자기가 물어보겠다며 나서는데요. 인딴 정말 할 수 있겠어? 남양주? 남양주 가고 싶어요. 남양주 가고 싶어요? 한 발 뒤로 물러선 얀토. 오빠 참여는 영 말이 아닌데요. 잘했다 인딴. 올라갑시다. 인딴의 활약으로 가족들은 드디어 남양주로 가는 공항버스에 탑승. 아빠에게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얀토의 얼굴이 어두운데요. 조금만 참고 한 번 더 물어볼 걸. 후회가 밀려듭니다. 반면 동생 인딴의 표정에는 승자의 미소가 가득합니다. 까라소르 아빠. 까라소르 아빠. 한편 얀토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대로 주도권을 동생에게 넘길 것인가 아니면 다시 가져올 것인가. 과연 얀토는 잘해낼 수 있을까요? 그 시각 아빠는 작업할 고기를 나르느라 분주한데요. 오늘 작업할 돼지고기 양은 약 130kg. 부지런히 썰어야겠네요. 이거 하나 박스 20kg. 무겁지 않아요? 조금 무거워. 점심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서서 작업하는 아빠. 오늘은 등심 돈가스를 만드는데요. 한 번에 90g씩 고기를 썰어야 하죠. 오늘은 정확하게 그램수를 맞추는데요. 고기 써는 솜씨가 날로 늘고 있네요. 두 명의 캄보디아 동료와 함께 일하는 아빠. 잘해. 주말에 뭐 해요? 내가 바빠요. 친구 많아요. 친구 누구야? 여자 친구예요. 같이 가요. 안 돼. 나 부러워요. 여자 친구 만나면 밥 뽀뽀하고 싶어. 그냥 같이 가. 안 돼요. 뽀뽀하고 싶어. 여 친구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아이고. 말고 사랑해? 네. 아니요. 아니야. 완전 잘한대요. 아이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아빠. 한편 삼남매를 실은 버스는 남양주에 도착합니다. 자, 마석 다 왔습니다. 일어나. 그 사이 아이들은 골아떨어진 모양인데요. 10시간이 넘게 비행기를 타고 왔으니 얼마나 피곤할까요. 눈꺼풀이 천근만근입니다. 그래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아빠의 공장이 있는 남양주에 도착했으니 절반은 찾아온 셈이죠. 시작부터 길묻기를 힘들어했던 얀터. 콧노래까지 부르고 컨디션은 좋아 보이는데요. 이번엔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한편 임따는 성큼성큼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난생 처음 보는 한국의 풍경에 흠뻑 빠져있네요. 가금이 그것을 싶어요. 하지만 얀토는 연습에 열을 올리는데요. 더 이상 오빠 체면을 구길 수는 없죠. 가공이가 그럼 엄마하고 타고 가공가는 어디서 타요? 여기서 타요. 그래도 여기서 타요. 여기서 맞아. 30에 다시 30분 다시 가보다. 30 다시 1이래. 어디서 왔어? 바로 찍어 갔어. 크게 말해. 크게. 디몰. 뭐라 카노? 디몰은 어딘지. 내 가공이는 올해 20년을 살았는데 가공이 20년을 살았는데 잘 모르겠네. 종점이라고요? 종점? 아니야. 종점 말고. 동티모르라는 나라. 나라에서. 나라에 계속 왔다고. 아빠 이름은 멜로입니다. 아, 그래? 좋겠다. 행복하다. 행복하네, 아빠. 잘했어, 잘했어. 멀리. 30-1 다 왔네. 여기서 30-1을 타래요, 여기서. 아빠를 만나러 왔다는 얘기에 쌈짓돈을 꺼내주시는 할머니. 아유, 얀토 좋겠네. 아버지, 띠입니다. 얀토, 그 돈으로 뭐 할 거니? 아토 올라서 삼 봐봐. 뭐냐, 이거 음료수 하나 가지 마시네. 너무너무 우리나라에 온 게 좋잖아요. 찾아온 게. 목이 말랐었는지 음료수로 목을 죽이는 인딴. 삼남매가 나란히 사이좋게 돌아가며 목을 죽입니다. 어르신들은 그런 삼남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드디어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이거 타, 충북으로 가는 거야. 저거 타, 얼른 가 타, 얼른 가 타, 얼른. 이제 타야 돼. 이거 타, 그래야 니네 아빠 만나. 길을 물어보느라 바짝 긴장했던 얀토. 긴장이 풀렸는지 잠이 들었는데요.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하고. 무사히 하차를 했습니다. 길묻기에 성공한 얀토는 웃음꽃이 폈습니다. 얀토 왜 이렇게 기분 좋아? 슬아빠 해봤자. 불과 3시간 전 못하겠다고 발을 동동 구르던 얀토.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흘리며 사나이 체면을 다 구겼던 얀토. 멋지게 반전에 성공합니다.